2024 신한 솔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 두산 베어스의 주말 3연전 첫날입니다. 오늘 KT 위즈 천성호와 강백호의 테이블 세트 라인입니다. 멜로와 주니어와 문상철, 장성호로 이어지는 중심 타선이고요. 김민혁과 황대균 올 시즌 7경기 나서서 25와 3분의 1이닝 소화했습니다. 정수빈과 허경민의 테이블 세트 라인, 강승호, 김재환, 양석환의 중심 타선, 라모스와 김기현 시즌 2경기 선발 등판했습니다. 8이닝 소화하면서 1승 3.38의 평균 자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카운트는 투앤투입니다. 목적부터 공을 땡겼습니다. 3루수 킬러입니다. 난타입니다. 두 투수가 정말 비슷하게 흘러가는데요. 7경기 만에 4번 타자에 복귀한 김재환. 2볼 2 스트라이크. 밀어냅니다. 왼쪽으로 날아갑니다. 좌익수 뒤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베어스의 4번 타자는 김재환입니다. 시즌 8번째 홈런, 그리고 잠실에서 기록한 통산 100번째 홈런 김재환. 김재환 선수도 지금 어제 경기 6번 타순에서 오늘 경기 4번 타순에 복귀하자마자 이승엽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하네요. 김재환이 잠실 야구장에서 통산 100번째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200. 베어스 타선에서도 다음에서도 계속 활발한 공격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스트레이트 볼넷입니다. 풀카운트가 되었습니다. 주자가 뜁니다. 1루수 킬러입니다. 난타입니다. 출발을 했던 장성호는 2루를 지나 3루까지 두 베이스를 옮겨갑니다. 볼넷과 안타. 볼넷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아웃카운트 없이 베이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내렸습니다. 1루수가 잡았어. 컴퓨터. 그리고 타자주자 선택.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일단은 실점을 막는 수비. 아웃카운트 하나만 챙겼습니다. 볼넷입니다. 결국 볼넷입니다. 자, 이렇게 3루에 있던 김민혁 선수가 어려움 없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밀어내기 볼넷으로 점수 2-1. 한 점을 곧바로 따라붙는 KT 위즈입니다. 제구가 흔들리면서 2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올 시즌 6경기, 그 가운데 5경기 선발 등판했고요. 24이닝 1승 1패 5.25의 평균자책점. 공격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떨어지는 공에 스윙. 자, 공을 순간 잃었어요.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1회 동점. 곧바로 균형을 맞춰보는 KT 웨이드입니다. 분이 좀 다르잖아요. 예.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가 잡았고 직접 베이스를 밟으면서 3아웃입니다. 그러나 KT는 곧바로 동점을 만들면서 2-2 균형을 맞춰놓습니다. 이게 3회 말로 이어집니다. 9번 타자 조수행부터 시작합니다. 기스펀트를 냈습니다. 자, 1루에 던지지만 이미 베이스를 통과하는 조수행입니다. 진짜 빠르네요. 주자 뜁니다. 공 1루로 뿌렸고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조수행의 통산 100번째 도루 성공. 득점권으로 위치를 옮기는 조수행입니다. 도루를 순식간에 득점권에 받았습니다. 자, 번트를 댑니다. 잡았고 1루 아웃입니다. 1루에서. 그러나 그 사이에 조수행은 한 베이스를 더 이동하면서 원아웃 3루가 됩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3루 주자 체급. 조수행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3-2 다시 앞서가는 두산 베어스. 허경민의 1타점 희생플라이입니다. 투아웃 주자 없는 상황에서 강승호 3번 타자. 조금 타격 1루수 빠져나가면 빼어버립니다. 타구가 깊숙하게 흐르면서 강승호는 한 번에 두 베이스를 갈 수 있습니다. 두 타석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강승호입니다.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솟구쳐 올랐고 중견수 김민혁 선수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오! 잡았습니다. 아, 지금 이 7시 반 지금 시간대 하늘이 타구 잃어버리기가 제일 쉬운 하늘이에요. 그렇습니다. 두산이 한 점을 더하면서 3-2로 앞서 나갑니다. 4회로 가겠습니다. 이 투수 릴리스 포인트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때렸습니다. 1루수 잡았고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건져냈는데 김건현 선수가 이 좌타자이기 때문에 아, 사를 수밖에 없었어요. 들어 올렸습니다. 중견수가 뒤로 뜁니다. 정수빈이 잡았습니다. 다시 1루로 돌아가는 김건영입니다. 원아웃. 주자 뜁니다. 토수가 잡았어요. 2루 늦었고 1루에 던집니다. 공 뒤쪽으로 흘렀어요. 김건영의 한 베이스를 어렵지 않게 이동합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이 투수들이 아무 안정감. 끌어당겼어요. 오른쪽 익숙히를 넘깁니다. 3루했던 김건영은 여유있게 홈으로 들어왔고 강백호도 2루까지 슬라이딩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동점을 만드는 KT 위즈입니다. 강백호의 적시타 3대3 동점. 올 시즌 8경기에 나서서 11과 3분의 2이닝 소화했고요. 승패 홀드 세이브 없이 5.40의 평균 자책점. 약간 너무 쉽게 주는 듯한 그런 공격이에요. 결국 스트레이트 볼넷. 일단 1루를 채웁니다. 주자 모두 출발. 떨어지는 공. 참아냅니다. 결국 볼넷 출루. 공승도 봐야 됩니다. 당긴타고 유격수 잡아서 1루에 던지면서 3아웃입니다. 그러나 KT는 강백호의 적시타로 동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했던 선수가 바로 양석환 선수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높게 떠올랐고 뻗지 못했습니다. 야수들이 모입니다. 아,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합니다. 자, 공을 또 다시 흘렸습니다. 아하, 네. 수비에서의 아쉬운 모습이 나오면서 자, 공을 잡지 못했고 그렇죠. 김영 선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졌어야 돼요. 또 포구하다가 공을 떨어뜨리면서 발에 맞고 또 흘렀습니다. 그 코스였기 때문에 콜플레이도 중요했었고. 예. 끌어당깁니다. 오른쪽 안타입니다. 원다운으로 담장을 때렸고 2루 주자 양석환은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옵니다. 공을 또다시 흘렸고 라모스 3루까지 아웃이에요. 비디오 판독을 일단 요청을 합니다. 태그가 이제 헬멧에 먼저 이루어졌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죠. 때렸고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하는 김건영. 높게 오면서 볼넷입니다. 22경기 20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4승 2홀드 3.05의 평균자 책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때렸습니다. 투수 지났고 유격수가 잡아서 2루에 투수합니다. 3아웃입니다. 높은 공을 골라내면서 출루하는 정수빈. 오늘 경기에 첫 번째 볼넷을 허용하는 원상현입니다. 1루의 견제. 공이 빠집니다. 재빨리 한 베이스. 그대로 두 베이스. 3루로. 3루에서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단숨에 두 베이스를 이동합니다. 밀어친 타고 1, 2번 빠져나가는 안타. 허경민이 또 한 번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5대3을 만드는 두산 베어스. 허경민의 1타점 적시타. 잠실의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고요. 오늘 2타수 2안타에 강성합니다. 센터 쪽으로 떨어뜨리면서 오늘 경기 3타수 3안타. 허경민도 3루까지 도전합니다. 3루에서 세이브입니다. 트렌트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허무함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올랐고 로하스 선수가 뒤로 물러났다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3아웃입니다. 이제 김태견 선수가 3일 연속 마운드에 오릅니다. 15경기 16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승 2홀드 2.20의 평균자책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렸습니다. 유격수 잡지 못합니다.
선두 타자 조영호의 안타. 끌어당겼습니다. 3루수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2루 지나서 3루까지 타자 주자 황재균 2루까지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황재균의 2루타. 데이터 카드를 쓰는군요. 박병호 선수가 들어섭니다. 몸쪽 150km, 전광판에는 152km까지 찍혔습니다. 볼카운트로 원볼 원스트라이크. 스윙! 다시 150. 데이터 박병호입니다. 원앤투어. 높은 공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결국엔 빠른 공으로 삼진을 잡아냅니다. 감탄밖에 나오질 않네요. 네, 지금 박병호 선수를 상대로 이 빠른 공 3개로 이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에 감탄을 했었거든요. 아, 정말 두산의 미래네요. 예. 스윙! 아. 스윙 스윙아웃! 도타가 연속 삼진! 와. 김태균 선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다시 빠른 공 스트라이크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KKK! 빠른 공으로 잠실 홈팬들을 열광하게 하는 선수 두산의 김태균입니다. 17경기 21과 3분의 1이닝 소화하면서 1승 6.75의 평균 자책점. 근데 일단 정수빈 선수는 1루 베이스로 지금 나간 모습이. 주자 뛰어요. 공 1루로 뿌립니다. 1루에서 세입니다. 아. 네, 지금도 원시인 번복 없습니다. 세이브입니다. 또 타격감 좋은 허경민이나 강승호, 김재환이 해결을 하고요. 자, 투수가 잡았어요. 아이고. 그러나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2루와 3루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태그 아웃됩니다. 1루!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잡아당겼어요. 왼쪽 좌익수! 잡지 못합니다. 빠져나가요. 뒤쪽으로 완전히 흐릅니다. 허경민이 속도를 올려서 그대로 홈까지. 강승호는 3루 베이스에 도달합니다. 두산이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 6-3.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러나 두산은 7회도 한 점을 더했고 6-3 석점의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12경기 12이닝 소화하면서 2홀드 6.75의 평균자책점. 타격감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살아났는데, 아, 2군에 있을 때 초구를 때렸어요.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탐지함! 탐지함! 넘었습니다! 시즌 세 번째 홈런! 라모스! 이틀 연속 3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이제 확실하게 타격 컨디션이 절정에 오르고 있는 라모스입니다. 점수 7-3. KT는 한차현 선수가 올 시즌 처음으로 1군 마운드에 오릅니다. 뭐 모든 선수 두산 베어스 지금 타선이 굉장히 뜨거워요. 좋아, 스트레이트 볼렛입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바운드가 크게 튀면서 1루 스킬을 넘깁니다. 김재우가 2루를 지나 3루까지 들어갑니다. 오늘 베어스의 주루 플레이는 상당히 과감합니다. 주자가 뛰어요. 2루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툭 갖다 댑니다. 짧은 타구 좌익수가 수비 위치를 잡고 타구를 잡아냈습니다. 올 시즌 19경기 16과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2패 2홀드 1세이브 6.48의 평균 자책점. 경기 모레 경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타석에서 끌어당긴 타구 3루수 허경민이 잡았고 1루에 던집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좀 투수들을 빠르게 끊어갔던 점도 중요했어요.
때려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황재균 오늘 2안타 3출루 경기입니다. 때려냅니다. 유격수 그걸 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1루에서 김병준 선수가 빠르게 베이스를 밟고 들어갑니다. 64경기에서 22세이브를 기록했던 문건희 선수고요. 신봉기 9번 타자. 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아깝죠.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7-3. 두산이 KT의 연승을 멈춰 세우면서 6연승을 달립니다. 오늘 경기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